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제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2%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유가 역시나 공급 과잉 우려로 50달러 선이 이탈이 되면서 어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던 상황인데요. 자, 오일 가격 같은 경우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48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 볼 이슈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FOMC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네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 그리고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를 함께 시청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인과 함께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데요. 많은 이벤트들 앞두고 있습니다. FOMC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의 금리 인상 비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기초가 주목되고 있고, 또 오늘 시진핑 연설에 있었는데요. 또 많은 이들이 주목을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양한 연말 이벤트들 앞두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12월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외신 소식들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외신 소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혜영입니다. 네. 네. 미 증시에 대한 지금 매도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국면인데, 오늘은 다소 조금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지금 하락장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매도 포지션을 지기에 좋은 단가 자체를 좀 설명드리고, 사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프 모임을 했어요. 네, 제가 사실 여기서 좀 공개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 저는 살짝 봤는데 시청자분들에게도 한번 공개를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김영란법에는 안 걸리니까 저는 보시면 네, 양말을 받았어요. 수면 양말을. 아, 너무 훈훈한 선물 아니에요?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저는요, 네, 농담이 아니라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매일 이제 올 겨울을 이거를 신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네. 그만큼 저를 이제 신경 써주시고, 제가 열심히
해야겠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네. 정보 제공드리고 오늘 이제 나스닥 네. 지수랑 내일 FOMC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왜 리스크가 발동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이 양말 선물이 의미하는 바가 참 클 것 같아요. 올 한 해 또 신세계를 통해서 좀 데뷔 아닌 데뷔를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해외 선물은 뭐... 잘 맞춰라 이런 그렇죠. 뜻이겠죠. 네, 네. 네, 근데 신세계 이제 인사드린 지 이제 거의 1년이 이제 돼가죠? 네. 딱 1년 정도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왜냐면 신세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저한테 네. 굉장히 애정있고 뜻깊은 프로그램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채팅을 치는 이유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오프모임도 사실 이제 제가 많이 밥을 사드리긴 하는데 오늘 얻어먹었어요. 오늘 삼겹살 사주셨는데 그 사실 이제 무료예요. 예, 근데 무료의 취지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 대한 지식의 확장에 대한 개념을 조금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모임 자체를 무료로 하고 있고 톡사 이제를 통해서 좀 시험 강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좀 재밌는 얘기도 나눠주시고 좋은 정보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양말 신고 자면 수족냉증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따뜻한 선물로 연말 분위기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좋은 수익을 얻으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각은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전일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던 3대 지수였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실까요? 자, 전일장의 지수는 거래량도 증가가 됐고 전일 S&P 500 지수는 1.6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현재는요, 반등을 하네요. 2569.75포인트로 0.5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종가는 6493.25포인트로 1.73% 하락이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0.50%의 상승으로 6525.25%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URFX 함께 보시죠. EURFX 이틀 전에 하락이 좀 깊었는데요. 자, 전일장의 반등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1.14630달러 선으로 0.1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같은 경우에 1249.7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250달러대 회복이 됐죠. 하지만 고점을 보시면 1254.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좀 반납을 하고 현재는 1250.9달러 선으로 0.1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아, 지금 이 거래를 연속 하락을 하면서 50달러가 이탈이 됩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급락으로 69.16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48.8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오늘의 최저가를 보시면은 47.84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만 48달러대는 회복이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0.53% 하락세로 48.8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선물 쪽에서는 소폭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로 또 보셔야 될 것이 오일 가격이 50달러를 다시 이탈이 되면서 48달러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49달러와 그리고 50달러에 대한 회복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슈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소식도 정리를 해보 볼게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합니다. 네,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계속해서 더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불편한 심기 역시 트위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을 또 압박하는 발언 내놨습니다.
달러가 매우 강하고 또 사실상 인플레이션도 없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시장인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이외 지금 해외에서는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 파리는 불타오르고 중국은 경제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송 1시간 전에 또 이런 트위터를 올렸는데요. 시장 상황을 지금 직시해야 된다. Feel the market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좀 사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현실감 없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더욱더 얼어붙게 하는 행동을 가속화하는 그런 행동은 멈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좀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말씀드린 대로 얼어붙었다라는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단행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에다가 또 내년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지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느 때와 다른 87년 만에 최악의 12월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정책국장 발언입니다.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 이 부분이 가장 경제에 큰 위협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물가 성장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증시 급락이 경제 둔화나 연준에 대한 우려를 넘어선 문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의 발언인데요. 그저 전 세계 경제 둔화를 연준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너무 지쳐서 탈진해버린 것이다라고 현재 이런 경제 상황을 묘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발언인데요. 12월 금리 인상과 관계없이 위험한 지금 수준이다라는 발언도 역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USA는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금리를 만약에 올리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제가 괜찮아질 뿐 다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는 내년에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에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더욱더 놀랄만한 사건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기관에서는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방어주와 가치주에 주목하라라는 조언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위험이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방어 성격을 좀 높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MBC 뉴스와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으로 집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8%의 응답자만이 이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고요.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내년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 내놓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백악관 측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또 조치를 내놓을지가 더욱더 주목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존슨앤존스 소식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폭락에 대한 지금 이유가 바로 베이비 파우더의 성면 이 시비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최대 50억 달러의 바이백 계획을 발표하는 기미남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존슨앤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에서 이 성면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오랫동안 숨겼다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지금 14% 정도 넘는 급락세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존슨앤존스 CEO는요, 17일 이 회사의 영상 포스트를 통해서 안전한 곳으로 계속 확신한다라면서 거듭 강조를 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러한 위기를 좀 상세하게는 역부족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한편 말씀드린 이 바이백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 더욱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은 향후 기준 금리를 올릴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공개한 12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상승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1월 중순 브렉시트 협상안 표결 일정을 다시 잡았다고 발언을 내놨습니다. 3월 29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브렉시트 지금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브렉시트 협상안을 두고 연기됐던 의회 표결 일정이 1월 14일 시작되는 주간으로 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이렇게 산유국들이 이 국제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 6월 감산에 새롭게 합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ABN 암노은행이 지금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은 투자자들이 유가 상승에 베팅 규모를 늘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미국의 셰오일 증산 양이 여느 때보다도 많아져서 이 공급이 수요를 증폭시킬 것이다. 이런 점에 뚜렷한 강세를 좀 예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 유가를 부양하려면 미국을 제외한 주요 산유국들이 추가 감산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 시기는 6월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내놨습니다. 사실 이번 OPEC 회의 결과가 나왔지만 120만 배를 하루 감산을 하겠다는 발표지만요. 이 양이 과연 충분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간 점검 4월에 있고요. 아마 6월쯤에는 뭐 새롭게 또 감산량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운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앞서서 이슈도 큽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FOMC 경계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지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었던 전일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 우려에 급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1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49달러를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49.2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고요. 뭐 시작하기 앞서서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 발표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건설 쪽으로의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자, 먼저 미국의 11월 주택 착공 실적이 3.2%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지표 소식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쪽에서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도 나왔는데요. 3.6% 전월 대비해서 3.6% 증가했다라는 지표까지 설명 도와드리고요.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도 나왔습니다. 5% 상승으로 나왔다라는 점 지표 발표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인 지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뭐 현물 쪽에서는 더욱더 하락폭이 더욱 컸죠. 3대 지수 모두 2%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선물 시장 안에서는 1% 후반대 중후반대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자, 지금 두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좀 반등을 이어가는데 하락을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또 FOMC가 지금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은 네.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보는 게 다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에 대한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이렇게 좀 보냐면은 6,150라인까지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명분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제 미국 금리 관련해 갖고는 좀 증시에는 좀 영향을 다소 좀 들봅니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제 가장 영향이 많이 가는 부분은 사실 달러 유로겠죠. 통화니까. 금리에 직접적인 다이렉트의 요소가 있으니까 미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끼칠 거로 봅니다. 지금 차트를 좀 집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60분봉을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제가 하는 얘기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목균형표의 조금 완성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기준선
두 번째 스팬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 왼쪽 네모칸을 보시면요. 네, 왼쪽 네모칸을 보시면 여러분들 추세장이에요. 이건 일목균형표상 추세 형태에 가장 맞는 부분입니다. 자, 기준선의 위치값을 맞고 다시 이제 스팬의 위치값을 맞고 저가갱신, 저가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 더 매도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이제 기준선의 위치값을 맞았다면은 그 다음 형태에서 가장 맞는 부분은 스팬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구간은요, 이 하락폭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근 하락장이 이어졌던 부분에 대한 일시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는. 그러면은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동일한 형태가 이런 장이에요. 상황이. 자, 네모칸을 좀 지울게요. 네모칸이 너무 많네요. 자, 오늘 형태는 이런 장에 대한 형태 가능성이 굉장히 시세가 됩니다.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 추세가 나왔는데 이제 반등 온다고 해서 이 구간 자체가 야 앞으로 이제 변곡이 오거나 이제 밑단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하락장에 대한 조정이죠. 그러면은 오늘 장세가 이 조정에 대한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근데 저는 매도를 들었어요. 그죠? 오늘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리는데 회장님 왜 매도를 드셨나요? 조정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장이 열려버리면요, 조정장에서는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장세예요. 이 조정은, 이 상승에 대한 장세는요, 지금 이 네모칸 보이시죠? 이 네모칸에 대한 부분은요, 리스크가, 매수를 봐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상승이 이끌어지면 좋은 이제 시너지를 발동할 수 있겠지만은 틱이든 60분봉이든 다 아직 지지를 밀지 않은 구간입니다. 모든 구간 자체가. 그러면은 매도를 보기 좋은 단가를 기다리는 게 나아요. 오늘 같은 장은. 근데 제가 오늘 또 웨이팅을 들어버리면 안 보인다 이 주의가 아니라 매도를 보되 단가 자체가 스팬 위치값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죠? 스팬 위치값에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끌어올릴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는 주의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추세장이 열려버리면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저가가 깨지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일목균형표상 추세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도달 안 하면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왜냐면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적으로. 그러면은 6000 보시면은 중요한 구간 자체 두 구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스팬 하단 구간은 6625 라인, 스팬 상당 구간은 6668 라인, 이렇게 두 자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틱 차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전일 이제 제가 강조했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두 추세는 이 두 개라고 딱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전일 새벽 2시에 지지 맞고 저가를 완전 내리고 올라온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틱 차트로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보시면은 엘리언트 파동이라고 있고 파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이 딱 버티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저항선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 3파가 맞았기 때문에 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게 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열리는데 가장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구간은 6664라인에 대한 강한 매도에 대한 저항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저러면 매도를 한번 볼 수 있는 찬스는 이 구간 내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매도가 가능하다는 시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봐야지 손절이 짧으면서도 이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심을 수 있는 위치값입니다. 그럼 손익비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요 위까지 올라와 버리면. 왜냐, 손절이요, 이 단가 내에서 큰 구간 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 조건이 깔리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 저항이 넘어가면은 컷을 해버리는 그 상황 자체가 연동이 또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받는다면은 하락에 대한 장세가 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럼 여기 끌어올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매도를 기다리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괜히 리스크 있게 이 구간 내에서 싸우지 마시고 좋은 단가 내에서 잡아야지 크게 먹죠.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 윗단에 있는 어떻게 보면 추세선 자체의 자리를 보면은 6662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현재 구간 내로. 6660 라인.
자, 보시면은 6660라인 정도면은 스팬의 상단에 굉장히 가깝네요. 그럼 요 스팬의 상단까지 올 때까지는 60분 봉상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하시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60분 봉에서 스팬 자체를 잘 봐야 돼요. 스팬 자체가 여기서 급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장세 속에서 스팬 자체가 넘어가는 현상 자체가 필요하다면은 이 저항이 밑단에 있어도요, 개인적으로 털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6660라인, 6650라인, 이 강한 추세선 저항이 있는 구간 내에서 매도값을 보는 게 오히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 라인이에요? 손절이 굉장히 짧기 때문이에요. 손절은 짤 때 입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 구성이 굉장히 잘 되는 자리죠. 그럼 오늘은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하고 스팬 상단에 대한 저항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660에서 50, 50에서 60 사이 이 라인값까지 좀 기다리는 게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매매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전과 같은 이 구간 내에서 싸우다가 내려가는 코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일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은 완전한 데일리 매매장이에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전화번호로 기억하려고 했는데 문자 상담이 하나 왔었어요. 아, 네네.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함께 네. 봤죠? 네. 그거를 왜 언급드리냐면 금요일에 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올해 8월부터 갑작스럽게 그 급하락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게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근거를 금요일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 증시는 아직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많이 성립됩니다. 자, 금요일에 좀 기대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지금 볼 수 있는 상황 자체는요, 여러분들 6100라인까지 볼 수 있다는 게 아직 강한 지지가 살아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밀려야 됩니다. 이게 밀려버리면 완전한 하락 코스로 넘어갈 수 있지만은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때까지는 6150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 60분 봉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추세장을 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 단가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매도값을 그냥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다 떨어졌는데? 그죠? 장세 자체가 다 추세예요. 매도예요. 그럼 좋은 단가가 아니라면은 개인적으로 매매 안 하시는 것도 오히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단가가 가장 가능성이 크고 틱차트상 여기가 열리는데 기다리는 게 낫겠죠? 상황 자체가. 그럼 매매 자체를 섣불리 하기보다 조금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매도를 든 겁니다. 자, 조정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열리지만 매도를 보는 게 상황적으로 더 맞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기약을 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은 다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지 않나요? 못 먹어요, 저는. 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선물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면은 좋은 단가에서 좋은 손절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위치값에서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구사할 수 있고 큰 수익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자리는 6650에서 6660 사이 이 구간대가 진입이 들어와야지 매도값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금요일에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를 근거를 해가지고 나스닥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10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향상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느 날보다도 오늘 해영 마스터님 화이팅이 넘치는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소폭의 반등, 일단 이 전에 매도로 흘러내렸었던 가격대에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일단 가격대를, 유리한 가격대를 기다려서 접근하자라고 그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6,660과 50 부근 라인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도적인 접근이 유리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아직 가격이 반등 그 가격대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또 기다려 보시면서 매도적인 접근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 관련돼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개장 3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증시 흐름 지금 CNBC 기사인데요. 오늘 기사 외신을 보면은요, recovery 혹은 rebounds라는 단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등이라는 의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월요일장 매도세에서 오늘 회복세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이제 월요일보다는 좀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개장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FO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산타 랠리 실종 또 언급이 되고, 투자 심리 얼어붙은 12월, 이제 이런 표현들도 외신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비판 발언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강달러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없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해외 상황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연준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시장 상황에 둔감한 연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을 좀 읽어봐야 한다 라는 발언도 함께 내놓으면서 무의미한 이런 행동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이 얼어붙은 시장을 더욱더 악화되게 만들 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이제 또 오늘 중국에도 빅 이슈가 있었죠. 개혁개방 40주년 시진핑 연설 속에서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또 영원한 이런 패권 추구를 하지 않겠다, 개혁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이런 개방책이 없었고 또 미국에 대한 비판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제 분석적인 기관의 이야기인데요. CME 그룹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72.5% 내놓고 있고,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2.25에서 2.5 BP 예상을 하고 있고요. JFD 브로커스에서도 70% 가능성 언급했고요. 시장은 향후 경제 전망과 새로운 점도표, 닷플롯이죠. 이 부분 주목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내년에 점도표를 하향 조정할 것인지 과연,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개장 소식 만나보면서 향후 상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18일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76포인트 넘게 올라가면서 상승 출발합니다. S&P 500도 역시나 0.81% 상승 출발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90%의 상승으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선물도 함께 보시죠. 일단 반등을 이어갔었던 두 지수에 대한 모습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S&P 500 지수는 2,569포인트 선으로 0.4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일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6,523.25포인트로 0.43%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뉴욕 증시 개장 소식 만나보셨습니다. 네, 일단 뭐 뉴욕 증시 모두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선물 시장 쪽에서 강보합 쪽으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 본장에서는 상승 출발한 상황이고요.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전략을 짜셨을 때 반등 구간, 일단 구간을 좀 기다리면서 매도적 접근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뭐 탄력적으로 뭐 큰 탄력으로 이 오늘의 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여전히 되는데요. 자, 말씀 지금 개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고 여전히 지수에 있어서는 강보합권이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네. 미장 개장했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장세 속에서는 이제 미장 개장하고 싸울 필요성은 없고 단간에 아까 얘기했던 이 강한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라오면은 그때 판단할 부분이지 지금 단가내에서는 굳이 싸우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차트가 굉장히 간단하고 깔끔해요.
자, 보시면 아시지만 6650에서 60라인 오면은 그때 한번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이 여부만 가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을 끌고 오면요. 이런 또 추세선이 하나 단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이시죠? 그럼 밀리면 헤드앤숄더가 적용되는 거고 그때 강하게 또 내려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여부만 좀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 자체는. 차분하게 기다리세요. 어제 자리가 좋은 값도 온 것도 새벽 2시에 왔습니다. 2시에. 여기서 싸우다가 2시에 왔어요. 그러면 계속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미증시는요, 원래 이제 새벽 시간대 좋은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새벽 시간대. 왜냐면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새벽이 넘어간 12시가 넘어가더라도 이제 미국 시간은 아침 10시, 11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가 안정되고 상황 자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미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기 오면 한번 노려보겠다 이 마인드로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개장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지만 현재 그 개장의 상승의 폭을 두고 좀 현재 부분에서 좀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셨다가 가격대 유효한 가격대 말씀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강보합권 선물시장 안에서는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본장 역시나 상승 출발한 이후에 여전히 그 같은 가격대 라인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특히나 220포인트 넘게 올라오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개장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분적인 상승과 또 부분적인 하락을 기록을 하면서 강보합권 출발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까 리바운드 발언 이제 단어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시면 S&P 500이 2018년에 최저점을 새로 경신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이 강보합권 출발인데요. 매도세에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이제 말씀드린 S&P가 2% 정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2545.94까지 이제 기록을 했다. 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1931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12월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7% 넘는 급락과 또 지금 4% 정도 S&P도 빠졌다라는 이제 이번 달에 대한 분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편 지금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약세장에 접어든 것이다라는 이제 베어 마켓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도 2.27% 하락을 해서 6,753.73 지금 숫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지금 약세장에 접어들면서 지금 20% 정도 하락을 했다. 52주 만에 지금 높은 수치에서 내려왔고요. 빅스죠. 변동성 지수도 25를 넘어섰습니다. 위험 지금 그만큼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나타내고 있고요. 한편 이제 뭐 기업들에 관련된 주가들 나오고 있고 FMC가 이번 달 거의 금리 인상 확실시 하고 있고요. 70%다. 평균적으로 기관들은 이번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2019년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소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는 연준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개장을 한 만큼 많은 속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뉴욕 증시는 FMC를 앞두고 좀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반영한다라고 좀 헤드라인이 떴는데 일단 FMC를 앞두고 관망하는 상황 속에서 전일장의 낙폭을 현재는 좀 반등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인 5일로 넘어가 볼까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현재 가격대가 $50를 이탈이 되고 그리고 48달러대에서 다시 4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48달러 중반대까지 다시 떨어졌네요. 1% 넘게 내려오면서 1.22% 하락으로 48.56달러입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구체적인 전략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업입니다.
자, 지금 3거래 만약에 오늘까지 하락을 이어간다면 3거래 연속 하락으로 이어간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매도였고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지만 업에 대한 의견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명확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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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가 명확해요. 네. 자, 일단은 오늘 데일리 이제 강한 추세선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추세선이네? 이거죠. 이제 안 낚이시네요. 저번에 한번 낚였는데, 오늘 좀 연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네. 자, 60분봉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CCI가 과매도 구간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다이버전스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조금 이론을 펼치자면은,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차트 세팅을 좀 도와주시면서, 현재 구간을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5일,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을 들어오셨어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좀 세팅을 하고 계시는데,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자, 5일 같은 경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60분봉을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제가 다이버전스 이론을 잘 적용하진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내 FOMC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포커스 맞추도록 할게요. 자, 다이버전스는 이제 CCI 다이버전스, MACD 다이버전스 뭐 이론 자체가 다양하지만은 저는 CCI 다이버전스를 좀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역 다이버전스라고 해갖고 차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강한 이제 CCI 값하고 이제 차트 값하고 상반되는, 보시면 상반되죠. 하나는 기울기가 매도고 하나는 매수다. 이때 다이버전스가 많이 터져요. 그럼 상방에 대한 가능성 자리가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 자, 상황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2월물인데, 자, 틱 차트로 좀 이동하기면은, 자, 언제부터 한번 매수 보는 게 굉장히 좋나요? 이렇게 좀 보시면은, 49.50에 대한 이탈 자리가 와야지, 이탈입니다. 이탈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매수 관점을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자리값이긴 하지만은 이 이탈에 대한 관점이 성립된 다음부터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겠다는 여건 자체를 돌려요. 왜냐? 추세선이 딱 성립이 되거든요. 아까랑 똑같죠? 엘리언트 파동.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9.50에 대한 이탈 대시에 조금 매수 관점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겠다. 자, 이게 이탈이 된다면은 강한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추세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 강한 하방에 대한 이제 지지값 자체가 손절 라인이 되겠죠.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이탈 됐을 때 그 기준, 추세에 대한 기준을 좀 역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전제가 떴기 때문에 이 이탈 관점에 대한 매수 부분 포커스 굉장히 맞추시는 게 여유가 있겠고 자,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유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매수값을 든 거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들었는데 사실 시황이 없어요. 유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추세다 아니다, 박스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이에요. 미 증시랑 좀 달라요. 그리고 FOMC 회의가 내일 열리고 있습니다. 자, FOMC 내용에 대해서 조금 남은 시간 동안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일단은 11월 28일이었죠. 정확하게. 네. 이제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슈인 거는 자,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발언 자체는 굉장히 이슈겠죠. 근데 오늘 시작하자마자 갭이 떠버렸어요. 매우고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어떤 FOMC에서 발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냐 이건데 금리가 인상하냐 안 하냐 이거는 다 배제하세요. 예. 관점 자체에 머리를 식히는 것 자체가 금리 인상 발표하는데 금리 인상했다, 여기 매매 시점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시간 자체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시간입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고 가셔야 돼요. 성명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은 점도표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에요. 점도표에 대한 변경 가능성. 금리 인상 주기가 내년에 1, 2차례가 이루어질지 3, 4차례가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성명서 내용을 예시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FOMC 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 2019년에 금리 인상 자체를 한두 차례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명서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금리 인상 자체를 한두 차례 하겠다 이렇게 안 해요. 성명서에서. 언지만 합니다. 경제지표 여건 자체가 그렇게 큰 상승세가 아니다 보니 조금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던져버려요. 자,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네. 잠깐 화면 돌릴 수 있나요? 예, 광고 때문에 조금, 예. FOMC 회의록에서 점도표에 관한 인상 가능성을 네,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게 FOMC 성명서예요. 예, 성명서를 한번 보면은, 일자리 증가세는 탄탄했다. 증가세 보고 있지만은, 투자는 여전히 미약했다. 그러면은 성명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장기 목표인 2%에 못 미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명서 나와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금리 인상은 확실하게 언급합니다. 확실하게 언급해요. 왜냐면 이건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아까 전에 이제 외신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금리 인상 자체는 70몇%예요. 금리 인상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갑작스러운 변동 자체는 힘들어요. 근데 다수의 투자자들이 점도표를 보고 지금 상황 자체를 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주기예요. 주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상에서 나 혼자 금리 인상하냐 안 하냐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주 포커스를 잡아야 될 FOMC 회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시황에 대한 추세고 가능성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여러분들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좀 보낸다는 거는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에요. 내년에 1, 2차에 경제지표 여건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정할 가능성에 대한 제기가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언지만 해버려요. 왜냐면 뭘 하겠다 이런 발언보다 언지 자체래요. 근데 그 방향성 자체가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시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자, 달러 인덱스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갭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갭 발생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맞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갭이 메워질 때까지 좀 단가 자체가 좀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이시죠? 예. 네. 그러면은 여유있게 기다리세요, 여유있게. 박스 랠리를 펼치다가 매도 추세로 나올 수 있어요.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금리에 대해서 2019년에 대해서 1, 2차례만 시사를 해도 강한 매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 부분은 판단하셔야 되고 제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이거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2017년하고 지금 장세하고요.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작년에는 유로존에서 테이퍼링 정책을 꺼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달러에 대한 하방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큰 시황이 있었어요. 자, 미국 테이퍼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왼쪽 차트랑 오른쪽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네모칸 두 개를 비교할게요. 이건 지우고. 네. 자, 왼쪽은 미국 테이퍼링이요. 오른쪽은 네. 유로 테이퍼링. 명확해요. 지금 보시면은 시황 자체가 없습니다. 테이퍼링은 기회였고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면 테이퍼링 끝난 뒤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집니다. 자, 색깔별로 이제 좀 구분을 할게요,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하신 박스 조정 노란색이 일단 유로존의 테이퍼링이고 그리고 아니요 초록색 아 초록색이요? 네, 초록색이 테이퍼링이고 초록색이 유로존의 네. 테이퍼링 그리고 노란색이 미국 쪽의 테이퍼링인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맞죠? 초록색이 테이퍼링이에요. 네. 초록색이 테이퍼링 과정이었고 네.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유로존 네. 그리고 테이퍼링 끝난 시점을 좀 판단하고자 제가 네모칸을 쳤습니다. 자, 작년과 같은 엄청난 달러의 매도장을 기약을 하지 마세요. 이건 전제를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록색 네모칸은 테이퍼링이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가능한 시황이에요. 그럼 이 구간 왼쪽 네모칸 구간 내에서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방 추세가 일시적으로 나올 뿐입니다. 회원님 이게 계속 내려갈까요? 아니라는 네.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장세 안 나와요. 하지만 점도표의 수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매도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좀 집중할 내용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주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인데 변화를 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2.2%가 나왔어요. 미국 금리는 현재 몇 프로죠? 2.25%? 네. 2.5%?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진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에 대한 수정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파월 자체가 11월 28일 날 언지를 했습니다. FOMC에서 나오면 매도 추세의 시작이라는 점은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60분 봉으로 좀 옮기시면은 매도 추세가 시작이 되면요.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추세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일목균형표 적용이 됩니다. 추세장이 열려야지 자, 시황이 있어야지 이런 추세장이 하락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건.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갭을 메우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황 발표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추세에 대한 기약을 하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첫 번째 점도표에 대한 수정, 2019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주기 변화를 시사했는가, 두 번째 차트가 스팬 하단 구간에 매도 이탈을 했는가, 그 점을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지 조금 더 이상적으로 유로 매수, 골드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조건 자체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이 유로라든가 안전자산이 골드, 엔화에 대한 매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그리고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떠한 좀 움직임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 번에 또 보시기 편하게 또 설명을 도와드렸네요. 자, 이어서 뭐 외신 쪽에 오일 소식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나온 CNBC 기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일 기사가 실시간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속보가 수시로 올라오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오일 가격이 15개월 만에 지금 48달러 선이 무너졌다. 미국과 러시아의 증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OPEC의 감산 결정이 나왔지만 이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또 지금까지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상쇄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48달러 선 깨졌고요. 또 지금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이제 미국과 아시아의 증시 매도세 이런 부분과 또 하락폭 때문에 오일도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이터에서도 12월 달에 지금 러시아가 1142만 배럴 기록을 했고요. 또 내년의 연말까지 지금 내년이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미국도 800만 배럴 이상의 지금 재고 증가가 예상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셰일 오일 증산과 경기 둔화에 대한 가속화 또 오펙의 감산 노력을 상쇄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을 내년 평균 70달러 정도로 평균을 예상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알차게 한 시간 이어갔는데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거짓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